개울신당을 찍어주시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를 위해서 분별쇄신하겠습니다. 정승우가 앞으로 7번 개울신당을 지켜봐주시면 우리 전원 위원장님과 이준석 대표를 국회로 보내주시고 저도 함께 보내주시면 앞으로 강동구를 위해서 분별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두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방송에서 정치 패널로서 평론가를 했습니다. MBN의 뉴스와이더, 그리고 TV조선의 신통방통, 그리고 YTN의 나이트 포커스 이런 데서 나와서 정치 해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대선 3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1차전이 예선이었고 지방선거가 또 2차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이 또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의 잘못은 이재명의 덕이요, 이재명의 잘못은 윤석열의 덕, 서로 헛뜩 뒤집듯이 뒤집지만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1등이 열심히 달리면 2등이 밀어줘야 되는데 2등은 1등 발목만 잡으면 1등이 쓰러지면 2등이 자동으로 1등이 됩니다. 3등 4등 달리는 쪽이 없으면 2등은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개혁신당이 바로 그런 두 당의 적대적인 공존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 가치전당을 청년들이 만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짜장면만 있고 짬뽕만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 세상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양념하고 프라이드 치킨 두 개만 있으면 선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썩은 사과와 맛없는 사과만 고르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맛있는 사과를 그리고 또 다른 국수나 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마 나중에는 장대하게 클 수 있는 정당, 개혁신당, 기호 7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한 표 한 표에 소중한 한 표를 찍지만 이 한 표를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찍고 나면 4년 동안 또 국회의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 표를 찍지만 4년 동안 자기 가슴을 또 칩니다. 이번에는 심판을 해도 제대로 한국 정치를 바꿀 기호 7번, 1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기호 7번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와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새싹이 잘 자라고 튼튼한 쌀을 보고 칠칠하다고 그랬습니다. 칠칠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야무지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행동이 마르지 못할 때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칠칠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싹싹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기호 7번 개혁신당은 지역구에도 7번, 비례도 7번입니다. 그런데 1번 당, 2번 당은 3번, 4번이라고 하는 위장정당 그리고 탈법정당을 만들어서 피 같은 국고보조금 100억이나 타가서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에 포스트도 못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3번, 4번은 포스트도 없는 당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그들이 3번, 4번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4월 5일, 6일 날 사전투표할 때 지역도 7번, 비례도 7번, 그리고 4월 10일 투표할 때도 7번, 7번이 3개 겹치면 대박 행운이지 않습니까? 7번 찍고, 지역도 7번 찍고, 비례도 7번 찍어서 대한민국이 행운이 오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신당 비례, 개혁신당 정승호 후보와
그리고 비례대표 7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세상.